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상담 실무 이 과목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또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회복지 상담의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례, 그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욕구 사정을 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사례는, 노인 대상의 사례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욕구 사정을 함으로써 향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입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시겠죠? 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사례를 활용한 욕구 사정으로 이번 강의를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사회복지 상담의 과정은 첫 번째 접수 및 자료 수집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접수와 관계 형성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뭐 완전히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접수 및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이러한 자료 수집과 동시에 사정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사정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이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획의 방향과 개입의 방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안될 만큼 사정은 사회복지 상담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신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사정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계획으로 넘어가고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 오늘 자료 수집과 사정 영역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을 했으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고요.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실제 개입을 합니다. 이러한 개입에는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간접적인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다양한 환경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직접적인 개입은 개인에 대한 개입 기술, 그 다음 가족에 대한 또 개입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개인의 인지, 정서,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된 개입 기술, 또이 가족에게 필요한 개입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장 긴 세션이 이루어지는 개입 단계가 사회복지 상담에서, 이 상담의 과정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개입에서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입이 이루어지면 평가와 종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화살표는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입에서 평가 및 종결로 넘어갑니다. 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평가해서
총괄 평가, 형성 평가, 자체 평가,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 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종결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종결을 했으면 어떻게 가죠?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하살표 뒤집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과정이고 그다음에 사후 지도라고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이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몇 달에 한 번 정도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 상담에서 이루어낸 이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후 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접수 및 자료 수집,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및 종결, 그리고 사후 지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복지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인 대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사례 속에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어르신에 대한 욕구 사정을 우리가 해볼 거니까요. 자, 지난 2018년 12월에 장기요양 5등급을 인정받은 79세 여자인 땡땡땡 씨는 2013년에 고혈압, 2014년에 당뇨, 2018년에 치매를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이며 정기적으로 땡땡 병원에 다니는 등 가족과 본인 모두 치료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황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KMMSE는 한국형 치매 검사라고 해서 그 점수가 21점이면 이미 치매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르신은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으며 슬하에 이남 이녀의 자식을 두었고 배우자는 20년 전에 사망했다. 현재 회사원인 장남 부부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며느리가 수발을 전담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배우자가 젊은 시절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수차례 피워서 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고 자녀와 손자를 끔찍히 사랑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성격이다. 치매 발병 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에 자주 다녔으나 최근에는 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된다면 PPT를 출력하셔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끄면서 우리가 사례를 점검하면 차후의 욕구 사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출력해서 줄을 끄면서 이 어르신의 가족, 개인,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삶의 직업력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보 수집 단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력이 좋아서 혼자 걷고 돌아다니는 것은 가능하나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잘 찾지 못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하며 간혹 화장실이 아닌 베란다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옷을 입고 벗을 신체적인 능력은 있었나 갈아입어야 한다는 자각은 없고 계절 구분에 맞는 옷을 고를 수는 없어서 의복 착용을 위해서는 수발자의 지시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치매 어르신들은 계절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옷도 여름인데도 겨울 옷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발을 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씻는 것을 싫어해서 목욕할 때 억지로 씻겨야 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화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특별히 가리는 음식도 없다. 낮 시간에는 비교적 인지 능력이 양호하며 가벼운 도움이 있으면 일상생활에 특별한 무리가 없으나 해질녘이 되면 배회하고 서성이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배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가족들이 다 잠든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 어르신이 밖에 나가서 소송입니다. 그럼 집을 한번 나가면 찾아올 수 있나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남력, 공간 지남력, 시간 지남력 없습니다. 그래서 못 찾아오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